좌우로 탭하면 두 손 머리 위로 모아볼게요. 탭할 때 홈 내셔주세요.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겨드랑이 안쪽에 집중하며 팔을 힘있게 움직여볼게요. 속도 조절해가며 심박수도 높여볼게요. 두 손을 힘있게 내리며 좌우 중심 이동해 볼게요. 중심 이동할 때 무릎을 구부리며 움직여주세요. 손 사이에 허벅지가 오도록 방향을 확실하게 틀며 팔을 내려볼게요. 팔 내릴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. 앞다리에 중심을 두고 뒷다리를 멀리 뻗어 앞으로 펀치할게요. 앞다리에 중심을 둔 상태에서 뒷다리를 길게 뻗어주세요. 중심 잡기가 힘드실 거예요. 복부에 힘 단단하게 주고 허벅지와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끝까지 따라해주세요. 반대쪽 할게요. 앞다리에 중심을 두고 뒷다리는 길게 뻗어 펀치해주세요. 복부에 힘을 줘야 중심 잡기 더 편하실 거예요. 배꼽 등 쪽으로 붙인다고 생각하면서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자극 느껴보세요. 팔도 힘있게 펀치하며 이어갈게요. 상체 트위스트하며 손으로 반대다리 터치할게요. 다리 번갈아 가며 들어주세요. 다리 터치할 때 꼭 내쉴게요. 트위스트할 때 복부 자극 느끼며 따라해주세요.
두 손 가슴 앞에서 모으고 다리 넓게 열어 사이드 런지 해볼게요.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. 무릎과 발끝을 살짝 밖으로 열어 런지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. 엉덩이를 누가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서 뒤로 밀며 내려갔다가 엉덩이 힘으로 올라와주세요.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와이드 스쿼트 펄스 해볼게요. 중심 잡기 힘드신 분들은 뒤꿈치를 내리고 따라해주세요. 복부의 힘 계속해서 유지하며 허벅지 안쪽 힘으로 펄스 이어갈게요. 스쿼트 내려가며 바닥 터치하고 올라와서 만세할게요. 만세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스쿼트 내려갈 때 엉덩이 뒤로 밀며 내려갈게요. 손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.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며 동작 끝까지 반복해주세요. 한 다리씩 무릎 접어 들었다가 옆으로 킥 차주세요.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할게요. 무릎 접어 배꼽 앞으로 들었다가 옆으로 힘있게 킥 차주세요. 다리를 들 수 있는 만큼 차볼게요. 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며 동작 이어가주세요. 스쿼트하고 크로스 런지하며 발등 터치해볼게요.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. 무릎과 발끝 살짝 열어 스쿼트 내려갔다가 한 다리 뒤로 보내며 크로스 런지할게요. 크로스 런지할 때 서있는 다리 엉덩이에 집중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.
구부린 상태에서 좌우로 두 번씩 이동해 볼게요. 엉덩이를 뒤로 밀어 엉덩이 자극이 잘 오는 위치를 찾아 움직여주세요. 엉덩이를 오리궁둥이 만들듯이 뒤로 빼면 엉덩이 자극이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.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반복해주세요. 한 무릎씩 들어 터치하고 좌우로 킥해볼게요. 터치할 때와 킥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복부 힘으로 무릎 가져오며 터치하고 킥찰 때 서 있는 다리 무릎을 살짝 구부려 중심 이동하며 킥차볼게요. 스쿼트하고 중심 이동하며 옆으로 펀치할게요. 스쿼트하고 좌우로 펀치해주세요. 펀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. 중심 확실하게 이동하며 힘있게 펀치해주세요. 스쿼트는 가능한 깊이 앉으며 동작 이어갈게요. 팔 내리며 한 다리 무릎 접어 가슴 앞으로 가져올게요. 한쪽 다리만 반복해주세요. 무릎 접어 가져올 때 호흡 내쉴게요. 중심 잡기 힘든 동작이에요. 앞다리 살짝 구부리고 복부에 힘주고 중심 잘 잡으며 끝까지 반복해주세요. 반대쪽 할게요. 팔 내리며 한 다리 무릎 접어 가슴 앞으로 가져와 주세요. 한쪽만 반복할게요. 무릎 접어 가져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앞다리 살짝 구부리면 중심 잡기 편하실 거예요. 복부에 힘주고 동작 반복할게요.
팔 크게 돌려 아래로 내리며 무릎 구부려 볼게요. 루프를 잡고 크게 돌리듯이 팔을 크게 돌려서 아래로 내려주세요. 내리친다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스까지 날려볼게요. 마지막 동작이에요. 조금만 더 힘내서 끝까지 해볼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.